그다음에 이제 칭찬 스티커인데, 칭찬 스티커 하시는 선생님, 나는 칭찬 스티커 한다. 이것도 미국의 코어퍼레이티브 협동원유 요건데요. 칭찬 스티커는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요 칭찬 스티커가 다른 점은 뭐냐면 개인별로 줄 세우는 스티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1번, 2번, 저는 유치원 때그 기억이 있어요. 이만한 그래프 그려놓고 애들 이름 밑에 쭉 써놓고 거기다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야. 그럼 어떤 애는 이만큼 올라가고 어떤 애는 요만큼 있는 거야. 그럼 이런 애는 기쁘지만 이런 애는 어떻게 했어? 좌절하겠죠. 그래서 저는 이건 참 몹쓸 제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이것도 여기 가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협동훈육을 하더라는 거지. 그러니까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개인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반 전체에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. 이렇게. 아, 대단하다.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항목을 칭찬 스티커 주느냐, 이게 중요하겠죠? 칭찬 스티커를 기준을 상점을 받았을 때 칭찬 스티커 하나씩. 어떤 아이가 상점을 받았을 때. 그러면 이게 또 개인의 기여가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한 시스템. 상점, 그 다음에 소년은 상점 하실 수 있겠죠?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어느 교과 선생님이 제일 1번이 뭐냐면, 교과 선생님께서 우리 반 수업하는데 선생님 사회 시간에 선생님 애들 오늘 수업 태도 좋았어요. 그러면 수업 태도 좋았어. 그럼 하나 스티커 받는 거야.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붐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날씨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도 한번 쏴야 돼. 100개 다 차기 힘들어. 중간에 얘들아 뭐 77개 됐을 때못 쏴, 담임이 못 쏜다. 이렇게 해주고 수업 시간에 지각이 한 명도 없을 때. 그다음에 아이들이 상을 받았거나 기능사 자격증 땄거나 미용기능사 땄다. 바람직한. 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행동 변화에 대해 칭찬 문자가 온 경우,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, 또 교과 담임과 선생님 간에 칼같이 씁시다.